2021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35번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건강과 질병의 확산은 are very closely linked,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 건강하고 또는 질병의 확산은 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느냐? How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오퍼레이트, 작동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대. 이건 뭐 너무나 뻔하지. 선생님, 일주일에 한번 샤워한다? 한 달에 한번 양치해. 그럼 난 건강하겠어? 질병 걸리겠어? 질병에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야, 설마, 아니, 선생님이 아무리 막사라 두시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이거 상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선생님, 운동 시작했어. 좀만, 오씨, 당연히 티겁네. 좀만 기다려라. 나 몸짱돼서 나타날 거야. 자, 더 굿뉴스. 좋은 소식은, 기분 많이 안 좋네. 자, 좋은 소식은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좋은 소식은 뭐냐? 도시들은 incredibly, 놀라울 정도로 resilient, 회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들도 지저분해질 수 있지. 그 우리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도시는 지저분해졌다가도 엄청난 속도로 회복을 한다는 얘기야. 자, 많은 도시들은 have experienced, 경험해왔습니다. 뭘 경험해왔느냐? epidemics 하니까 전염병을 경험해왔대. 언제? 과거에. 자, 많은 도시들이 전염병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And 그리고 have not only survived, 오지, 아. not only 구문으로 나왔구나. not only 봐. 자, 많은 도시들이 과거에 전염병을 경험해 왔고,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그 전염병으로부터 survive,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두 했대, advance도 했대. 그 전염병을 이겨내고 어떻게 됐대? 발전했대. 자, 19th and early 20th century. 자, 19세기와 20세기 초는 so 보았습니다. 뭐를 destructive 하니까 파괴적인 발생을 보았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뭐가 발생했냐면 콜레라, 알지 얘들아? 콜레라가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타이포이드, 이게 뭐니? 장티푸스라는 거야. 장티푸스가 발생을 했었고,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었대. 어디에서? 유럽의 도시들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닥터 셀치에즈, 존 스노우, 앤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는 그 루돌프인데 독일인이네. 자, 독일의 루돌프와 같은 이러한 의사들은 쏘 보았습니다. 뭘 보았느냐? 연관성을 보았대. 어떠한 연관성이냐면은 poor living condition, overcrowding, sanitation and disease와의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between A and B 알지 얘들아? A와 B의 연관성을 보았대. poor living 하니까 열악한 생활 환경, 그리고 overcrowding, 인구 과밀, 그리고 sanitation, 위생, 이런 것들과 뭐의 연관성? 질병과의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그만큼 질병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인구가 과밀해도 질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도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이러한 연관성을 이 의사들이 보았대. 자,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이러한 인식을 lead to, 이어졌는데, 뭘로 이어졌느냐? replanning. plan 하면 계획한다는 얘기인데, 리자가 붙었으니까 재계획. 그리고
빌드 하면 건축인데 리빌딩 했으니까 재건축으로 이어졌대. 뭐에? 도시에. 뭐 하기 위해서? To stop the spread of epidemic. Stop. 막기 위해서. 뭐를 막기 위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를 재계획하고 재건축하도록 이끌었대. 여기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를 재건축하고 재계획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 거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빌리자면. 그렇지. 요 회복력 있는이라는 말이 바로 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겠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자, in the mid 19th century,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발전된 하수처리 시스템은 어떤 하수처리 시스템이냐면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 시스템은 was built, 만들어졌습니다. As a result 하니까 뭐뭐의 결과로서 만들어졌대. 뭐의 결과로서 만들어졌냐? Understand their importance, 중요성을 이해인데 뭐에 대한 중요성?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의 이해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In stopping, in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stop the spread of cholera, 콜레라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자, 오늘날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런던의 아주 선구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하수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하고 만들어지게 됐느냐? 콜레라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한 결과로서 이러한 선진 하수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었대. 어? 몰래 카메라야? 아니, 7번 문단 뛰어넘었어. 잠깐, 내가 이상한 거니? 7번 문장을 뛰어넘는 게 맞는 거지? 아, 그러네. 야,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을 깔라고 하시네. 야, 청년이 그 정도로 죽지 않아! 어? 야, 아무리 내가 능력 없는 선생이어도 여기서 7번 문장을 하면 니네들이 손가락질을 해줘. 야, 저 병신 맞추고 시작. 빠지는 문간이 아닌데 이래야 돼. 어. 내가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있어. 오, 좋아. 은솔이 공격 실패. 오케이. 그럼 모두 다 이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야. 굳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건너뛴 거. 아, 내는 검은색이야? 밑줄도 쳐져 있네. 아니 전에도 밑줄 쳐져 있었어요. 저 미안한데 은솔 학생 나가 주겠나? 진짜 나가. 저, 은솔이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중요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 야, 오해한 거야. 지금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거야. 우리 모두 지연이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돼. 자, 여기 회복력 있는이라는 단어 이해할 수 있어야겠지?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 그 지점 얘기했었으니까 그 지점과 한번 꼭 매치시켜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커넥션 연관성이라는 어휘 같은 거 괜찮네. 그다음에 재건축, 재계획. 이게 바로 회복력 있는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사례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오케이.